4단계로 이 얼굴이 발달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첨점쌤입니다. 오늘은 제스트에서 새롭게 출시한 ABCD 랜턴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. 말 그대로 ABCD 랜턴입니다. A, B, C, D 거두절미하고 이 제품들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는지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컴팩트함. 굉장히 독특하게 네 가지의 모델로 출시를 했는데요.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가로 세로 110mm에 두께는 45mm, 무게는 380g 정도 나가는데요.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휴대가 용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, 많은 기능. 일단 외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ABCD 랜턴 중에 뭘로 소개를 드려야 될까요? 네 가지니까. 첫 번째로 180도로 각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. 두 번째로는 굉장히 강한 자석. 우리가 보통 기능적으로만 자석이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요. 이 제품은 자력이 굉장히 셉니다. 잘 떨어지질 않아요.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움직여도 잘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튼튼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후크 기능. 넣어둘 곳이 마땅치 않을 때 걸고 다닐 수 있거나 걸어놓고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. 마지막으로 4분의 1의 나사산으로 삼각대에다가 걸어놓고 높은 곳을 비추거나 코브라 삼각대 같은 걸로 나무에다가 집어넣고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기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의 밝기가 총 4, 4, 16, 16개입니다. 비상기능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 18가지의 기능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제품인데요.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광색의 LED와 전구색의 LED가 섞여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총 4가지의 색 온도로 작동을 하는 제품입니다. 여기에 밝기 4가지가 추가가 돼서 이제 16단계 뻥튀기가 된 거죠. 1단계로는 15시간, 2단계로는 9시간, 3단계로 6시간, 4단계로 어이구야 발다 2.5시간 동안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, 색을 바꿔가면서 작동을 시키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런 색의 온도로 눈의 피로감을 덜하게 한다든지 캠핑에서의 감성, 현장에서의 또렷함, 여러가지의 빛과 여러가지의 밝기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설명서 상에는 3가지만 적혀있더라고요. 주광색 6500K, 주백색 4000K, 전구색 2700K로 적혀있던데, 실제로 활용을 해보니까 주광색은 한 가지 모드인데요, 주백색이 두 가지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전구색 한 가지까지. 카메라의 밝기를 최저로 낮춰서 촬영을 해보니 전구색의 색감이 조금 더 올라간 기능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비상모드는 아래쪽에서 작동을 하는데요, 붉은빛과 전멸 기능 두 가지인데, 위치가 애매할 때는 뒤집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. 배터리 잔량 체크는 아래쪽에 푸른빛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세 번째, 밝기. 가장 밝게 1500루멘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완전히 컴컴한 외부에서 실험을 해봤는데, 이야, 낮입니다. 낮. 5m에서 10m는 이양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. 네 번째, 디테일. 기능을 설명드렸을 때 가장 밝은 시간, 2.5시간의 사용 시간이 아쉬운 분이 계셨을 수도 있는데요. 이 제품은 배터리가 교체식입니다. 우리가 저렴한 작업등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납땜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내가 금손이 아니다? 그러면 배터리 수명이 다 했을 때 제품까지 같이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요즘에는 LED 수명은 정말 긴데 막 만시간 보증 막 그러잖아요. 근데 배터리가 다 됐을 때 이게 답이 없거든요. 하지만 배터리를 교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더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교체를 함으로써 최대 사용 시간이 크게 의미가 없다. 내가 배터리만 몇 개만 더 가지고 있으면 밤샘 작업도 가능하다. 두 번째, 보조 배터리로 활용. 충전은 C타입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. USB-A 포트로 보조 배터리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는 않고요. 비상용이다. 마지막으로 충전 중 사용 가능. 여분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고속 충전기가 아닌 USB-A 타입의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, 5V에 2A로 작동을 시키게 되면 가장 밝은 밝기로도 충전을 시키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제가 오전 10시쯤에 켜서 오후 3시에 확인을 해도 계속 배터리가 만땅인가? 만땅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. 풀 아니고 한글 뭐예요? 나 지금 뇌정지 왔어.
마지막으로 가성비. 제스트는 말 아낄게요. 컴팩트한 사이즈와 밝은 밝기, 다양한 기능과 금액까지 저렴하게 출시가 됐으니까 작업등 알아보신 분들에게는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소개를 해드린 제스트에서 출시한 ABCD 작업등 총 4개 각 1개씩을 나누기 밑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에 이 제품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댓글을 남겨주신 후 나누기 밑에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. 하지만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제품 조잡하게 안 만들었어요. 굉장히 단단하고 사출 좋고 마감 좋고 뭐라고 해야 돼? 잘 만든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. 근데 금액이 3만 원이 안 하면은 얘네 뭐 먹고 사냐?